이게 2006년 2월 25일 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때는 스마트폰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요. 당시에 저는 그래도 좀 진보된 그런 사람으로서 PDA 폰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요거는 PDA 폰이든 뭐 이후에 나온 스마트폰이든 당시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게 400만 와트 디카인가 600만 와트 디카인가 이게 뭘로 촬영했나 하여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하튼 옛날에 그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거고요. 이게 속성에 들어가면 일반 DSLR 같은 데는 이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여기에 무슨 뭐 니콘 뭐 T700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요. 사진 크기는 2592x1944이고 96dpi로 촬영이 됐네요. 보통 72dpi인데 이거는 96dpi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2월 2006년 2006년 2월 25일이니까 거의 20년 전 사진이잖아요. 이게 겨울에 촬영된 사진을 일단 보정을 좀 해가지고 여름이나 봄 아주 그냥 녹음이 짙은 봄 사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연결 프로그램 포토샵을 지정을 해주면은요, 포토샵에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은, 일단 Ctrl Alt I를 하면은 사진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픽셀로는 가로가 2592인데 이걸 센치로 환산을 하면은 66cm, 약 67cm에 51cm니까 A1까지는 안 돼도 이쪽 확대 그러니까 여기서 예, 사진 크기는 그대로 두고 해상도만 한150 픽셀 정도를 올려보겠습니다. 150 dpi입니다. 150 도트 퍼 인치 이게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라는 것은 인치당 점의 수거든요. 가로 세로 1.54cm 안에 점이 몇 개가 들어갔느냐 이게 지금 150개로 들어간 그런 정도 해상도로 올렸다는 얘기고요. Ctrl Alt 0을 하면은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됐죠? 지금 여기서 이걸 다시 여기 처음에 불러온 처음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 하나를 복제를 해놓고 이게 원본입니다. 이거는 복사본이고 이거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고 할게요. 자, 포토샵 강좌에서 240127 오늘이 1월 27일이고요. 옛날 겨울 사진 보정 및 여름 사진으로 만들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사진도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7일이지만 옛날 사진을 보정 및 여름 사진으로 하는데 아직은 이게 이제 원래대로 되돌렸으니까요. 다시 Ctrl Alt I를 눌러가지고 96dpi를 150 정도로, 원래 300dpi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dpi를 많이 올리면 좀 버벅거리니까요. 150 정도로만 했고요. 지금 이거 자글자글하니 노이즈가 우선 보이네요. 노이즈가 안 보이게, 일단 노이즈 여기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자, 일단 자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자동. 자동하니까 약간 어두워지네요. 어두워지니까 Ctrl Z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Ctrl Alt 0 하면은 이게 실제 크기로 커지거든요. 지금 노이즈가 보이니까 사진이 깨끗하지 않고 좀 자글자글 하잖아요. 여기 세부에 들어가서, 이게 노이즈 감소, 이거를 여기까지 하면은, 이 노이즈 감소라는 게요, 노이즈를, 이제 이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요 픽셀을 뭉개버려라. 너무 뭉개니까 그냥 두리뭉실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감소를 한이 정도? 자, 이게 이제 노이즈 감소가 없는 상태고요. 여기를 보세요. 요거를 한요 정도? 요 정도? 여기 아직도 노이즈가 자글자글하네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하면은 여기도 뭐 괜찮고 이 정도 하니까 또 여기 색상 노이즈 조금 해볼까요? 하고 선명 효과를 약간 올려주고 여기 기본에 들어가서 선명료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명료도를 올리면 또 노이즈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명료도 약간 올리고
안개 현상 제거하면은 사진이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또렷하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하고 활기나 이거는 안 해도 되고요.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정된 사진입니다. 요거는 보정 안한 사진. 이건 보정한 사진. 자, 컨트롤 알트 0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장자리 누굴까요? 여기 다리 있는 데를 봅시다. 여기 어두우니까. 자, 이거는 원본 사진. 이거는 보정한 사진. 훨씬 깨끗하죠? 깨끗한데 약간 어둡네요. 어두우니까 일단 여기서 이미지 어드자스트먼트 여기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기본 값으로만 해도 좀 밝아지네요. 밝아지는데 밝아지니까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노이즈가 생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알트 0을 하고 자, 이게 원본 사진. 이건 보정한 사진. 노이즈가 생겼으니까 노이즈를 다시 조금 더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를 적용을 해서 불러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여기 세부에 들어가서 노이즈만 약간 너무 많이 하면은 픽셀이 뭉개지니까 약간만 노이즈 감소를 하고요. 자, 여기를 보면은 약간 글씨가 또렷하지 않고 조금 약간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흔들림 감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터 선명 효과 흔들림 감소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사진이 이거 잘 보세요. 짱 하고 이게 짱 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걸 조금 흔들기 함수를 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필터 선명 효과 흔들림 감소를 하는데 번갯불에 콩고 먹는 실력으로 잽싸게. 자, 여기서 마우스를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빨리 체크를 해주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왜곡이 안 되죠? 확인 클릭하면은 흔들기 감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흔들기 감소가 된 겁니다. 자, 요게 흔들기 감소하기 전, 요거는 흔들기 감소 후, 여기 글씨를 잘 보시라. 글씨가 더 선명해졌냐, 선명해지지 않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선명해졌죠? 약간 차이죠? 사진 보정이라는 거지, 포토샵은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진은 카메라에서 찍힌 건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의 원본. 그 사진은 포토샵을 거쳐야 사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포토샵을 거쳤으니까 사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 원본 사진이고, 이거는 포토샵을 거친 사진이고요. 원본 사진, 포토샵을 거친 사진. 자, 이게 지금은 이제, 자, 이 저장을 해야죠.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컨트롤 0을 누르면 이제 화면 크기로 줄어들고요. 이게 비율이 옛날에 4대 3으로 찍혀서 그래요. 이거는 뭐, 다른 16대 9로 하려면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 겨울에 촬영된 사진이니까, 옛날에 여기다 날짜를 넣어놨으니 천만다행이네요. 2006년도 2월 25일 날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걸 여름 사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할 때, 이 옵셋 인쇄를 하면은 CMYK 분판 인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인쇄를 할때네 번을 찍는다고요. 인쇄를 네 번을 해야 4도 인쇄가 나오고, 별색으로 5도 인쇄하면 다섯 번을 찍어야 된다고요. 그게, 요거는 RGB니까, 여기 채널에 들어가면은 이게 RGB 채널이 나와요. 여기서, RGB 채널이 지금은 이렇게 빼버리면은 좀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무슨 뭐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이상한 효과 줄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채널이라고 해, 채널.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어드자스트먼트에 들어가서 여기 있잖아요. 채널 혼합을 하는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막 그냥 겨울이 이렇게 풀이 푸른 것 같이 되잖아요. 푸른 것 같이 되고 녹색을 조금 많이 주고 파랑도 조금 많이 주면은 여기가 약간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상수로 밝기를 약간 밝게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조금 전에 사진, 요거는 이게 이제 파란, 이제 봄, 여름, 여름 같이 됐잖아요. 여기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여기서 휴 세츄레이션, 여기 색소, 채소에 들어가서, 자, 색소를 이건 뭐 기술이고 뭐고 없어요. 여기 봐가지고 가장 화면이 좋은 상태로, 그래서 모니터가 좋아야 돼요. 모니터가 안 좋으면은 모니터에서 보는 화면과 인쇄하는 화면이 맞질 않는다고요. 자, 이렇게 지금 채도를 약간 올려주었고, 채도를 올려주었고, 밝기는 이렇게 했고, 자, 이게 마스터입니다. 빨강 계열에 들어가서 빨강. 여기서 이게 봄이니까 녹색 계열이 제일 좋겠죠. 녹색 계열에서 녹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제일 좋아지는가. 자, 그 다음에 마스터에 들어가서 채도를 자르면 이렇게 되죠. 채도를 올리면 이렇게 되고, 밝기. 자, 이 정도로 해놓고, 밝기를 약간 더 올려놓읍시다. 약간 더 올려놓고, 자, 여기서 다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색상 균형, 색도, 채도, 활기. 활기를 조금 더 줘볼까요? 활기. 활기를 조금 올려주고, 채도도 조금 더 올려주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야, 요게, 이건 겨울 사진, 요거는 여름 사진. 이렇게 됐고요. 필터 다시 카메라로 필터 들어가서 여기서 색상 혼합. 자, 녹색 계열을 화면을 보고 하는 거 화면을 아쿠아 화면을 보고 자, 빨강 계열을 주황 계열을, 노랑 계열을, 이렇게 하고, 기본에 들어가서, 여기 활기를 조금 더 주고, 채도를 조금 더 올리면, 완전히 이제 막, 물이 올라가지고, 확인 하면은, 푸릇푸릇한, 이게 됐잖아요. 자, 컨트롤 알트 0 해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자, 지금, 여기 2월 달이니까요. 지금 뭐 무슨 버들강아지는 핀것 같은데요? 여기 버들강아지 새싹도 올라왔잖아요. 옛날에 직한데도 사진 참잘 나왔습니다. 이 화소가 적어서 그러죠. 사진 구석구석 잘 나왔잖아요. 이게 중국산 그 저가형 디카로 촬영한 건데 잘 나왔잖아요, 사진이. 지금 보정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lt Shift L 여기 있잖아요. 자동 톤 컨트롤 Shift L 컨트롤 Alt Shift 컨트롤 Shift 컨트롤 L 컨트롤 Shift P 있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Shift L 컨트롤 Shift 컨트롤 L Alt L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해도 이게 자동으로 보정해요.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요거는 원본 사진, 이거는 여름같이 만든 사진.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채널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채널을 혼합해서, 여기, 이미지, 이게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맨이 영어로는 조정에 들어가서, 여기 채널 혼합 기능으로 사진을, 겨울 사진을 여름으로, 여름, 봄, 초여름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 이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제 흔들기 감소 및 채널 요거 명료도, 그다음에 노이즈 감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 내용은 여기 이미지의 조정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에 채널 혼합 기능으로 이 겨울 사진을 여름 사진으로 만들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중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